Thank you.
Bye.
네, 지금 5.18 광주민중항쟁 34주년 맞는 민주대성회 그 첫 자리는 세월호 참사 304명의 영정 그림을 영정을 놓는 그런 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중항쟁 34년 전 그때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갔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304명의 꽃다운 국민들의 목숨이 바닷속에 수장되었는데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구조하지 않은 참사가 아니라 학살이라 할 수밖에 없는 2014년 5.18 첫 민주성의 민주대성의 첫 식을 영정을 모시는 시간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34주년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금남로 특설 무대에서는 5.18 광주민중항쟁 34주년 민주대성회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식은 304분의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34분의 영정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직자분들이 직접 한 분 한 분의 영정을 받아 안고 5.18 민주대성의 무대에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전국의 5.18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5.18 광주민중항쟁 34주년 맞는 전야제 민주대성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대성회 첫 번째 식으로 304분의 희생되신 분들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곳 금남로로 들어온 행렬은 지금 현재 금남로 거리에 자리를 하고 민주대성회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04분의 영정을 모두 모시고 네 분의 성직자분들이 영정께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18 광주 민중항쟁 34주년의 의미를 2014년 광주 정신, 5.18 정신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경건한 마음으로 민주대성회가 본격적으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5.18 광주 민중항쟁 34주년 민주대성회 그 첫 의식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의 영정을 모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5.18 전야제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34주년 민주대성회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5.18 당시 그때처럼 수많은 광주 시민이 정권의 군홧발에 학살됐던 그때 그리고 2014년 300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속에 수장되어가는 과정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 안 한 2014년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의혹투성이입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오늘 5.18 전야제 오늘 이 시간부터 전 국민적 진실을 밝히는 대항쟁이 시작되길 기원합니다. 2014년 5.18 광주 민중항쟁 34주년 맞는 전야제 민주대성회 첫 의식인 304분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의 영정을 모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대성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합창이
그러나
주근하기를 놓고 사십사를 타고 떠나가 불을 놓았다. 한 마리 불짐승인데 넋꽃마다 쏟아지며 마른 풀을 뜯어모아 주근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 요새는 어디로 날아간 것일까? 물론 산에 헤엄떨려 넘어가지 않고 멀리서 혼내야지 미친각이라고 떠들어내었다.
소란이 기억하고 나는 구름을 보며 내 가리처럼 바꾸어 천천히 지나간 자리에 기다려봐 붉은 산에 헤엄쳐 넘어가지 않고 멀리서 고대한 그림이 미친다기라고
눈물로 거기 가슴과 가슴에 그대 섬찟한 여인이야 눈을 알 수 없어 보답도 없어도 노릇돌이 없어도 가슴 깊고 다시 만나러 우리들 여기가 이별을 떠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응할 수 없어 보답도 없어도 노릇돌이 없어도 가슴 깊고 다시 만나요 여기가 여기가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이미 광주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유언비어라고 역설됐습니다. 유언비어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신문만화까지 동원된 보도의 역설에 국민이 대부분은 시청하였다. 아래산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인천에서 제주까지 수학여행을 가져드렸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전원이 다 구석을 가는 수식, 이 소식 보내드립니다. 9시, 8시 58분에 도난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니까 도난신고 접수 받은지 조금 한 11시 정도거든요. 2시간 사이에 전원이가 기소가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스럽다는 뜻이 첫날에는 보도 작업 아래 저희에게 5분만 나갔잖아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대표로 부르셨다고 저희에게 5분 나갔고 밥 먹으러 나갔기 때문에 첫날에 보도 작업자에 나오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무도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 하여튼 이 구조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보면 정말 정부가 많이 움직였구나.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저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기억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강한다면 더구나 거기서 참을 당하다고 우리 지금 여기서 엄마가 다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나 얘기하면 중심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 시청자 대기로 가면 아까 6시에 시청자들 보면 소속회사들 지금 갔잖아요. 엄마가 왜 이래야 되지 그게? 여러분 못했고 거기 애도 못했고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엄마가 다시 근데 진짜 이해되세요. 이렇게 빨리 아, 저는 그걸 못했죠. 네. 아주, 야, 근데 저렇게 군대가 막 총동원해서, 막 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여튼 한동전까지, 경찰전까지 다 들어가서 사실상 이렇게 교도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년에서 뒤집고 뒤집어서 어디 살리고, 저희가 살면 죽고, 와서 살리게 되셨는지, 와서 뒤집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과하는데 무엇을 해야 돼? 저분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말하는 게 진짜 저 사람한테 무서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돼요. 니들이 과연 우리 애미에서 해봐라. 장관님이 멋있이 다 해봐라. 할머니 내놔라. 아무래도 거기에 전화가 불편하고 저렇게 쓰고 있잖아요. 저렇게 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지금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시간 내요. 나중에.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다 통일한 갑질이 만들어진 홍성민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5.18 전가대인데요. 먼저 이 자리에서 순정한 5월 영웅을 드리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인명을 드린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80년 5월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들어간 5월 연금들과 세월호 참사로 생겨난 분들을 위해서 인연을 올렸습니다. 일동 인연. 바로, 예, 자리 앉으십시오. 참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기자 그 쓰레기에 비유해가지고 기대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기자입니다. 저한테 이제 대표로 반성문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 광주 분남론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약자들의 소름을 함께 껴안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여러분과 똑같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든 잡지를 한 도저히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하고 같이 진도로 갔습니다. 행복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팽목항 그 기적의 현장은
엄청난 소름이 짓눌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기자에게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최첨단 장비와 엄청난 카메라, 취재차, 중계차, 기자들 다 거기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안에 들어가도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차를 대고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불지에 한국의 최고의 그런 방송 장편들이 진실과 정의를 보러 있습니까? 아니죠. 약자들의 편이었습니까? 여기 방금 봤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오보는 뭡니까? 가장 큰 위험기회는 뭡니까? 전원 구조입니까?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될 그 순간에 전부 마음을 놓아버리게 한 겁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도대체 저 많은 언론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저런 괴물 같은 가짜 언론들이 도대체 누가 키웁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에 나왔지만 하나하나 울고 짖는 약자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런 괴물 언론 누가 키웁니까? 아, 저는 우리가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맨날 쳐다보는 드라마,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 보고, 광고 보고, 돈 벌어 떵떵거리면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약자들에게 배반하고, 그들의 주인이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그런 언론이 저렇게 살아있습니다. 펄펄 개그처럼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역사를 왜곡하는 기록을 하는 얼마나 큰 제약을 주는지 80년 5월이 보여줍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쓰므로써 보수 언론들이 지금까지 34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광주를 편애하고 그런 80년 5월에 그런 언론사항과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주류 언론들의 핵심, 그 사람들은 또 인간 말투나 똑같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하고 비교하고 유족들을 깡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국약을 치고 라면을 먹는 장관이나 계란도 안 먹었다고 두둔한 청와대 대변인이나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고위 관료들이나 그리고 덧붙여서 북한은 정국이니 북한은 입장이니 순산의 유족이 아니냐 하고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는 그 말뚝 같은 정치들하고 한통속입니다. 끔찍합니다. 정말. 안 되겠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거 언론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80년 5월에는 폭도라고 했을 때 모든 국민이 폭도인 줄 알았습니다. 광주 사람들만 눈물과 소름으로 나를 보냈지만 지금은 그 거짓을 밝혀준 살아있는 언론들, 작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규모와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언론의 박수를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뚱멋이 담은 항상 감시와 비판에 나를 세우는 언론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외면한 언론이 당연히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투철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을 바로 쓰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제 가려야 합니다. 이제 뭐 소환 현장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퍼지고 진실과 정의에 탄생하는 그런 언론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태에서도 그런 언론들이 그 국제 언론들보다도 훨씬 더 투철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언론들이 정말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줘야 합니다. 힘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만한 그 언론 방송들에도 지금 살아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목소리들이 가사든지 않도록 우리가 북돋아줘야 됩니다. 다시 가야 합니다. 그 조직 안에서도 그런 건강한 외침과 목소리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대하고 소통하고 그런 쏟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엄청난 사태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끝까지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언론 모든 언론인들의 가슴에 이제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기억되는 아주 아픈 가시가 돼서 다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정의, 약자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언론인들로. 거짓이 날 때, 그리고 그것이 가슴속에 항상 시켜지며 살아있을 때, 세월호 희생자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유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기질에 살아나는, 부끄럽게 살아나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함께 대한민국을 외쳐야만 당면의 힘입니까? 이 엄청난 사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가슴 아픈 그 모든 희생자들 가족들의 유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월호와 관련한 진상 책임자 처벌 될 때까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 부끄럽지만 언론인으로서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누군가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힘을 좀 내주래. 마지막 한 명까지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는 엄마 아빠한테 돌아갈 수 있게 너희들이 좀 도와줘. 누군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묵묵히 일자에서 도시민으로 살아왔던 너와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희생이 제발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내 동생이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여행 다니고 마음 놓고 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멀리서 응원해 주길 바래. 내 아들 김동엽, 너가 가장 힘든 시간에 너와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너가 걱정했던 너의 여동생, 너의 착한 아빠, 꼭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동엽아 사랑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단 한 명도 구조를 못했습니다. 그게 해경입니까? 단 한 명도. 이 영정 304명 중에 단 한 명도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언론입니까? 전원구조. 그게 언론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을 지가 챙겨서 배 두둑하게 먹고 그게 사람입니까? 진승이지? 정말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로 압니다. 16일부터 사고가 난 16일부터 19일까지 팽목항에서는 36명의 우리 아이들과 일반인 승객분들이 돌아왔었고요. 20일부터 26일까지 151명의 우리 아이들과 일반인 승객분들이 돌아오셨었습니다. 그 이후에 7일간 시신이 수습이 안 되니까 팽목항 어머님들이 화장을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누군가 그랬대요. 엄마가 예쁘게 화장하면 애들이 빨리 올 거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그 천막 안에서 푸석푸석한 얼굴 위에 분을 바르고 다 터진 입술 위에 립스틱을 발라서 바닷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에 팽목항에 계신 엄마들이 바닷물을 보고 이름을 부르지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애들이 바닷속이 처음이라 바다가 너무 넓어서 길을 찾지 못함으로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야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애들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돌아올 거라고 그랬답니다. 지금도 19명의 돌아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승객분들이 계십니다. 광주에서 팽목항까지 2시간 반입니다. 너무 멀지요. 여러분, 지금 실종자 어머님들이 혀가 다 갈라져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합니다. 죽도 못 드세요. 그런데 행이나 내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돌아올까봐 날마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금남로에서 팽목항까지, 팽목항 앞바다까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애들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손을 나팔로 만들어서 같이 불러봅시다. 그 어머니들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얘들아! 돌아와! 얘들아! 얘들아!
산 앞바다에서 찢어지는 피가 나오는 목소리로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불러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지나가는 교복 입은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나시죠? 이런 험한 세상을, 정말 이런 무지막지한 세상을 살게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 자식이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만, 우리 못난 어른들만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함을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듣고 있어도 됩니다. 힘들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호소하겠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이 한마디 꼭 같이 다 같이 외칩시다. 얘들아! 가만히 있지 않을게! 여러분, 날마다 뉴스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고 많은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다짐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로 눈 마주치면서 혹시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안아도 주시고, 우리 앞으로 이 세월호 이 참사가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철저히 처벌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행동하자는 다짐으로 서로의 손을 좀 맞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합시다. 예.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울어도 정말 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팽목항에 가서 왜 이렇게 왔냐 물어보시길래 기자님들이 새끼 가진 자식이라면 내 새끼가 저속에 있다가 살 수만 있다면 이 바닷물 다 못 마시겠냐고. 아직도 실종자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달려가서 힘이 돼주십시오. 다음 순서는요, 보기도 아까운 우리 고등학생들이 준비를 했네요. 한빛고등학교 아이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발언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럴 겁니다. 거위의 꿈을 부를 건데요. 단원고 아이 중에 이 봄이라고 가수가 꿈이었던 아이가 부른 거위의 꿈이 있습니다. 졸업식 때 노래를 하려고 두 달 전에 연습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추모와 애도이기 때문에 박수는 감히 차단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우리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 고등학생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한빛고입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빛고등학교 학생 김예은, 신승현, 유현지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34년 전에 그날처럼 우리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아픔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우리에게 닥쳐온 큰 상실과 함께 그 아픔이 더 쓰라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5월의 오늘 아직도 우리의 친구들은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서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위해,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과 제 후배들을 위해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껏 어른들의 말을 수동적으로 기계와 같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는 가슴 한켠에 감춰둔 울분을 터뜨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실을 왜곡, 은폐, 축소하는 언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생이라고 이웃 아픔도 외면한 채 가만히 앉아 궁금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역사와 세월호의 아픔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깨우치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책임을 통감하여 이제라도 제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방법으로 바른 길을 걸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지나온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성숙을 위한 거울로 삼는 사회. 둘째, 국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사회. 셋째,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소리 높여 말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사회. 넷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다섯째,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저희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책임 없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저희에게 미안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얌전한 학생이 아니라 이 사회의 주체로서 이 아픔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청소년들을 가만히 있으라 묶어두지 마십시오. 저희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5.18 민중항쟁을 기억합니다. 총 8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섰던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학생으로서 그 자랑스러운 시민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고등학교 3학년 윤지연입니다.
들으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부를 곡은 거위의 꿈입니다. 고 이봉희 학생이 이루지 못한 꿈들을 그리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을 저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저희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희생자들과 5.18 영령들에게도 저희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버려지고 지켜 나와 영원도 내 가슴 깊숙이 조금까지 간직했던 저 하늘을 높이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들이 더 이상 이제 어른들, 정치인들, 그 탐욕에 뱀처럼 또아리 들고 있는 자본가들 말 듣지 않고 똑똑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을 해줬지요. 고맙습니다. 세월호 다들 이 어마어마하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디서 어떤 이야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암담하셨을 겁니다. 팽목항에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무기력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고가 난 지점은 저 뒤에 있는 광주은행 정도의 거리에서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암담할 때 정의와 양심을 걸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을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민군 합동수사관의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신상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4년 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초계함이 만파되어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46명의 해군 장병이 바닷속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304명의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이 바닷속에서 단 한 사람도 구조되지 못하는 참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사고가 나고 굉장히 마음에 큰 부채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고가 나고 저는 민주당 추천 진상조사위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항해를 전공했습니다. 해군에서 소위로 인간을 하고 중위 때까지 배를 탔습니다. 제대하고 해운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태평양을 다니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에서 8년 동안 13척의 배를 만드는 감독을 했습니다. 선박에 가난한 많은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안함 사고를 조사하러 갔을 때 어느 곳에서도 폭발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좌초한 흔적, 부딪힌 흔적,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폭발로 돌아가면서 폭발로 결론을 내자면 압박을 했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 말을 듣고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살 것인가.
진실을 얘기하고 분명한 길을 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을 택했더니 분명하긴 분명하더라고요. 고소 고발을 당해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